이번엔 특이한 만남이 있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LP판 아니에요? LP판? 그죠? LP. 이거 춤추라고 나한테 준 건가? 요렇게? 요렇게? 춤추라고 준 거예요? 아니요, 레코드판을 가지고 오시면 피자를 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일단 올라가 보세요. 어? 확인하러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머, 어머, 웬일이야. 열차 타고. 우와, 아버님. 여기 음악다방이에요? 뭐가 LP판 굉장히 많네요? 피자집이요. 에? 귀한 LP판을 가져오면 맛있는 피자를 서비스한다는 이곳은 음악다방을 연상케 하는 피자 가게였는데요. 사실 20여 년간 이어진 피자의 맛은 많은 단골 손님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 추억을 좀 생각하시는 그 느낌이 들고 네. 그 분위기와 맛이 너무나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사장님! 예. 지금 음악 신청 혹시 가능하시다면? 예, 보내드릴까요? 네. 가끔 이렇게 손님들의 신청곡도 배달이 된다는데요. 잠시 음악에 취해보시죠. I read in the papers everyone was a sky. 드디어 제가 가져온 LP가 피자로 바뀌어 나왔는데요. 피자의 맛 역시 상상 이상! 예사롭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집에서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서 만든 치즈도 정말 맛있고요. 딱 그런 맛이에요. 어머. 저는 이런 LP판들이랑 과연 피자가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딱 들어맞네. 맛있어요. 벽면에 가득 메운 수많은 LP를 보니 이곳의 사연이 궁금해졌는데요. 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LP판이 몇 장이나 되셨나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만 장. 야, 1만 장이요?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뭐, 어떻게 다 수집하셨어요? 뭐 40몇 년 동안 모은 건데. 비틀즈 판 처음 듣고 네. 그때부터 이제 하는 모음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일일 DJ 같은 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좋죠. 아, 정말요? 추억의 한 페이지를 떠올리며 DJ 현이의 음악다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일일 DJ 현이라고 해요. 마치 추억 열차를 타고 옛 기억을 쫓아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흥에 겨워 저절로 몸이 움직여졌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추억이 가득한 시내로 어서요! 각박한 삶에서 잠시 잊고 살았던 낭만 가득한 추억. 그때 그 시절의 아날로그 감성을 충전하고 싶다면 한편의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닮은 진해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